새만금 사업에 이어 주한미군 기지까지 확장하면서 끝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군산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하제 마을인데 이 마을을 기억하기 위해 열린 문화행사에 박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때는 2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조개잡이 등 어업에 종사했던 군산 하제 마을. 새만금 개발과 함께 바닷길이 막혀버렸고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무려 600년이 넘었다는 팽나무 아래 음악가와 관객이 마주 앉았습니다. 사람도 집도 사라진 하제 마을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팽나무 한 그루뿐.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마을이 주한미군에 넘어가면 팽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는 없을지 모릅니다. 안타깝고 속상하죠. 저는 군산에서 60년 넘게 살았는데 내 많은 친구들, 친척들이 이 마을에서 살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남기고 간 잡동사니와 몇 장 남지 않은 사진들은 숨결이 사라진 공간을 말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마을 주민분들이 마을에서 떠나가면서 굉장히 넓게 살던 데서 이제 도시의 그런 뭐 좁은 주택이나 이런 데로 급하게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과 안보 논리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작은 마을. 사람들이 이곳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저는 되묻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마을 공동체들을 없애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안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이거는 아주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KBS 뉴스 박웅입니다.